계속해서 현일 중 1과 본문 3이라고 써놨네요. 세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시정지에서 중요한 부분들 형광펜 표시하시고요. 자, 일시정지하고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 표시했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쭉 읽어볼게요. A place for family 미선이고요. 자,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은 뭐 이런 거 주의해야 될건 있죠요. 그래서 family고 family가 중요하게 생각한 family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 미선이라는 거 연결해 주시고요. 시작이 저 자기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My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me.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In my dream house, my family feels safe and comfortable. 자, 이 친구 뭐두 번째 문장 보니까 뭐이 친구가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계속 나와요. 뭐 가족이 중요한데 가족이 또 safe하고 comfortable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전하고 편안한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혀가 풀리네요. The gate, you can find a beautifully designed sign with my family's picture on it. 뭐, 대문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디자인된 표지판을 볼수 있대죠. 찾을 수 있답니다. 뭐를 사용한 with my family's picture on it. 가족 사진을 이용해서 어떤 표지판 같은 거 만들었는데 뭐 가족 사진을 이용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만큼 가족을 중요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When you enter the house, 집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you will see a large living room. 이제 뭐 가족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장소가 거실이죠. 그러니까 거실이 중요하니까 거실을 크게 배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냥 living room이 아니고 large living room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어떤 같이 뭔가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좀 방해를 받아갖고 어디까지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이쯤 한것 같아요. When you enter 여기 할 차례인 것 같아요. When you enter the house 여러분들 집 안에 들어가게 되면 You will see a large living room. 아까 얘기했던 것 같네요. 커다란 거실을 보게 될 거다. 자, 여기서부터 My family sometimes plays board games and sings there. 나의 가족들이 가끔씩 보드 게임도 하고 거기에서 노래도 부르고 이런다고 하네요. It will have a garden. 가든 또 나오네? 아까도 나왔는데. With all 자 이번에는 가든에 아까 전에는 뭐그 네이처 좋아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 자연 좋아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garden with many flowers and trees였는데요. 이번에는 가족을 중시하는 친구니까 garden이 마찬가지 나오는데 with a large picnic table for family picnics 소풍을 위한 커다란 소풍 테이블이 있네요. There we will have barbecues. 그렇죠 이런 거뭐그 마당에서 하면 좋겠죠. Do you like my dream house? 마음에 드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광펜 칠했는 이유를 먼저 좀 얘기할게요. 자, 뭐 일단 family 뭐 사람 이름 서로 연결시켜 주라고 했고요. 미선이는 가족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이제 드림 하우스가 가족을 위한 그런 집이 쭉 되는 거죠. 내용이 그래서. 그래서 먼저 the most important thing까지 할까요? 하여튼 최상급 표현이고요.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습니다. 내용상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my family feels safe and comfortable. 뭐 뜻은 안정과 그 다음에 편안함을 느낀다는 뜻인데 여기 문법적으로 좀 설명할 게 있고요. feels에 한 이유는 my family를 이제 해석이 나의 가족이 뭐 안정과 편안함을 느낀다, 안전함과 사람을 느낀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my family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걸 조금 설명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my family 같은 경우에 해석이 나의 가족인데 이게 뭐그 we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it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집합명사라고 해요. 집합명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my family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뭐내 가족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요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집합명사라는 친구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요렇게 보고 단수로 취급할 수도 있고요. 요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하면 이걸 이제 대의로, 여기서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또는 위로 어쨌든 복수로 취급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단수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어떤 안정과 편안함을 느낀다는 얘기니까 요렇게 본 거예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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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넷으로 본게 아니고 하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수 취급해서 feel에 s가 붙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뭐요 부분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eautifully, 뭐 문장 속에 beautifully 사용된 건 많이 봤을 거예요. beautiful은 형용사죠. 형용사,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는 형용사 형태가 아니고 부사가 사용되는데 왜 부사 형태가 사용되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designed, ed형입니다. ing형이 아니고 이 부분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with, 또 앞에서 이제 with의 대표적인 세 가지 뜻 얘기했었어요. 그 중에 뭐 어떤 뜻인지. 그다음에 it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it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형광펜을 칠해놨어요. 이거 잘못 칠한 게 아니고 여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왜 형광펜을 칠했는가. 그다음에 이제 enter the house. enter the house 같은 경우에는 집 안으로 들어간다. 뭐요 when부터 시작해서 다 해석하면 네가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이런 뜻이죠. when은 언제, 첫 번째 배운 뜻이 언제라 뜻도 있지만 뭐뭐 할 때라 뜻도 있고 두 번째 배운 뜻 뭐뭐 할 때로 쓰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into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 설명할 거예요. 그다음에 we'll see 이것도 표시해 놓은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 문장 보면 특징이 뭐냐면요. s가 막 붙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뭐 요거까지 할까요? My family sometimes plays board games and sings 이러고 있죠. 그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또 with 한번더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there. there의 뜻이 거기에서란 뜻인데 어디를 가리키는지 파악해야 되겠고요. 이런 내용들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옆에 먼저 볼게요. 자, 먼저 감각동사 뒤에 올수 있는 품사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feels safe and comfortable 이 부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자, 감각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각동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게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괜찮겠다 할때뭐 이런 거 배웠어요. 대답이 That sounds good. 그거 괜찮게 들린다 이런 거 배운 거 있죠. 그 다음에 또뭐 너는 행복해 보인다 이런 거 배웠어요. 뭐 you look happy 라든지 여기 있는 뭐 look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look이라든지 이거 뭐 밑줄이 안 쳐지네. look이라든지 sounds 이런 것들이 감각동사예요. 뭐 조금 더 얘기하면 뭐 더 케이크 할까요? 더 케이크 테이스트 델리시어스 뭐 맛있는 뭐 맛있는 맛이 난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이 될수 있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부분을 That is good. You're happy? You're happy. The cake tastes delicious. The cake is delicious. 아이고, 이제를 잘못 썼네. Is delicious. 지금 여기에 있는 taste라든지 look이라든지 또는 sounds 이런 녀석들 이런 건 감각동사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뒤에 올수 있는 품사라고 써놨는데요. 이 품사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냐? 한번 해석을 써볼게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피 같은.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자, 이 중에서 이 설명을 할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보이는 문장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 칩시다. 앞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자,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이 표현을 하고 싶으면 네가 노래한다, you가 뭐 한다, sing 한다 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문장이에요. You sing happily. 뭐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 되냐면요. You sing happy 이러면 틀린 문장이에요. 이게 이제 형용사하고 부사의 차이라고 하거든요. 자, 사실 행복하게라는 말은 부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 왜 부사에 대해서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부사란 언제, 어디,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면 부사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행복하게라는 말은 행복하게 노래한다는 뜻으로 이게 how, 어떻게 노래한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그 때문에 여긴 해피리가 오는 거 맞아요. 왜냐면 해피리가 하는 일이 너의 상태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그뭐 직업이 가수인 사람인데 오늘 뭐 되게 슬픈 일이 있었어. 근데 이 가수가 댄스 음악을 하는 가수야. 그러면 뭐 자기의 상태가 행복하지 않을지라도 노래는 어찌 불러야 됩니까? 행복하게 불러야 될거 아니에요. 자기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막 되게 신나는 노래인데 슬프게 부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해필리가 노래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노래한다고 얘기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주어인 유의 상태와는 아무 관계 없이 노래를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인 거예요. 근데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누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냐면 유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 얘는 명사죠, 유는. 그럼 명사의 상태를 얘기하려 그러면 이 자리에 해피리 같은 부사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명사는 항상 형용사가 관계를 맺어줘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해피리 보이 이런 말은 없잖아요. 해피리 보이. 뭐라고 해? 해피보이라고 해야 되죠. 보이도 명사고 유도 명사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형용사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뭐가 와도 같은 문법적인 구조가 유지되어야 하냐면요. You look happy나 you are happy나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는 얘기나 너는 행복하다는 얘기나 문법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래서 감각동사들 뒤에는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부사가 와야 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영어로 생각했을 때는 you look happy가 유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피리는 동사를 꾸며줘요. 어찌하다를 만들어요. 어찌 노래한다? 행복하게 노래한다. 기분은 슬프지만 어찌한다? 노래 행복하게 노래한다. 그 때문에 여기는 부사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자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면 나의 가족이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느낀다라고 해석하죠, 우리말로. 그러면 comfortable의 뜻은 편안하게가 아니고 편안한이야. 편안한. 편안하게라는 단어도 있어요. comfortably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가 맞아요. 근데 우리말로 해석이 편안하게 느껴진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부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뭐를 써도 같은 비슷한 의미,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의미가 전달되어야 하냐면요. My family is safe and comfortable. be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요. 어떤 시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거 필수 대신에 is를 넣어서 in my dream house 나의 꿈의 집에서는 my family is safe and comfortable. 나의 가족은 안전하고 편안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나의 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낀다 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리에
safely 같은 게 오면 안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comfortably 같은 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형용사들이 와야 됩니다. 이제 부사와 형용사를 좀 구분하는 연습을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에 safely 오면 안 되고 comfortably 오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게 감각동사, 그 문법이 문법책에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유루 캐피처럼. 자, 그 다음에 요거 설명할 건데요. 뭐 제목이 시간의 부사절에서 주의할 사항 해놓고 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주의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 어느 부분이냐? 자, 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일단 when you enter the house,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you will see a large living room.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시간의 부사절에 대해서.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 설명인데요, 사실은. 자, 이두 문장을 합친다고 해볼게요. 간단한 문장으로 할게요. 내일 비가 올 거예요. 일기예보 봤더니 비가 올 거래. 그럼 난 집에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말로 한번더 쓰면, 여기에 내일 비가 올 것이다라는 말에서 다자를 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이두개 크게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요 문장 먼저 영어로 쭉 쓰면, 뭐 날씨 얘기하니까 비인칭 주어 쓰고요. It'll rain tomorrow. I will stay at home. 이거를 요런 의미로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가장 뭐 선생님 타자 칠때 봤죠. 자, 내일 비가 올 거는 미래 일이기 때문에 여기 위례 있는 이런 표현에서 위례 있는 게 당연해. 그리고 집에 있을 것이다는 건 미래라는 행동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당연하죠. 근데 요렇게 내일 비가 올때난 집에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할 때는 요 부분이 변했죠. 요 부분이. 그렇죠? 자, 여기 분명히 투마로도 있어. 게다가 내일. 내일 있을 일인데, 그럼 당연히 투마로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난 투마로를, 아니, 그러니까 투마로가 아니고, 위를 쓰면 안 돼요. 이게, 자, 여기서, 요 부분을 보고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왜 시간의 부사절이라 하냐 하면요. 자, 내일 비가 올 때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요. 자, 이 대답을 듣고 싶다고 합시다. 내일 집에 올,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서로 대화를 하는데, When it rains tomorrow라는 부분을 잘못 들었어.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되묻겠죠. 뭐라고 되묻냐면요. 이렇게 되묻겠죠. 되묻겠죠. 이거 영어로 하면, When 이렇게 묻겠죠. 너 언제 집에 있을 거야? 그랬더니 비올때 집에 있을 거야 이러겠죠. 자, 그러면 보면 자, 내일 비가 올 때라는 말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렇게 짜게 받고 있죠. 자, 이렇게 이게 요운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내일 비가 올 때라는 말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요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 문법적으로 시간의 부사절이라 그래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어떤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으면 안 되냐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when it will rain tomorrow, 대충 쓸게요. I will stay at home.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언제 내일 비가 올 때, 언제? 내일 비올 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미래 시제를 표현하면 안 돼요. 미래 시제를 쓸 필요가 있더라도, 무슨 시제가 대신하냐? 지금처럼 이렇게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법이고, 좀 어려워하는 문법이거든요. 여기 투마로 같은 게 보이니까, 뭐 여기 will 넣어야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뭐냐? 자, 이 문장으로 돌아가면, 네가 그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 너는 커다란 거실을 보게 될 거라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직 그 집에 안 갔잖아. 그쵸? 그 집안으로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enter the house 하는 건 언제 할 일이냐면요. 사실 이 미래에 할 일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will이 들어있으면 이건 틀린 표현이라는 거예요. you 뒤에 엔터를 써야지 현재 시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로 표현해야지 미래에 할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 보게 될 거야? 언제 커다란 거실을 보게 될 거야? 그랬더니 언제 보게 될 거다? 네가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몇 가지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경우에는 버르장머리라 그래요, 선생님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여기다가 will을 넣고 있어. will만 돼 현재 시제로. will로 표현할 필요가 있더라도 will을 사용해서 미래 시제로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도 이렇게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는 왜 will이 있어요? 미래에 할 거니까 또이 부분 그러니까 좀 문법적인 게 필요한데 이 부분을 보고 종속절이라고 그래요. 속해 있다고 해서 종속절. 그리고 이 부분을 보고 주절이라고 하는데요. 주절에는 미래 시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미래 시제를 써도 돼요. 왜냐하면 주절이니까. 메인이니까. 근데 이 부분은 종이야, 종. 종 중에서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거기에는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enter the house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이 문법의 제목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전치사 넣으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뭐 결국 똑같은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요 표현 그 방안으로 가다라는 표현은 가다가 go고 그다음에 그 방안으로 into the room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맞아요. go 간다. 어디로? into the room 그 방안으로. 근데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인데 엔터라는 녀석을 썼어. 엔터를 쓰면 엔터 더룸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엔터에 조금 이제 설명하려면 긴데 간단하게 하면 그냥 엔터의 뜻이 그냥 들어가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 안으로 그러니까 엔터의 뜻이 그냥 엔터의 뜻이 들어가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어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엔터 자체 어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는 뜻이 있으니까 이 의미를 얘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into 이런 거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정식 명칭은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건데 이런 것까지 하기는 어려울. 지금 이제 자동사 타동사 개념 찾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이 사실은 족보가 있는 거예요. 독보라 그러면 좀 그런데 이게 이제 모아서 가르쳐요. 그래서 뭐 나랑 결혼해 주세요. 뭐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럼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Marry me라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다가 뭘 넣고 싶어 하냐면 이걸 넣고 싶어 하는데 Marry의 뜻이 결혼하다니까 여기다 with me를 넣으면 나와 함께 결혼해 주세요 될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건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엔터 뒤에 인투가 넣으면 안 되듯이 메리 미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을 뭐 한국으로 가다하고 비교할 거야. 한국으로 가다.
그두개 비교하면 이거는 go to Korea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같은 표현을 visit을 사용하면 visit Korea라고 해야지 visit to Korea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전치사를 넣으면 안 돼요. 아까 이게 전치사 넣으면 안 되라는 문법이라 했죠. 그러니까 visit은 그냥 방문하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를 방문하다라는 뜻이고요. marry는 그냥 결혼하다가 아니고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문법 이거 말고도 뭐 사실은 설명하려면 더 많아요. 근데 이걸 시험을 위해 대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가끔씩 여기에다가 into를 집어넣어놓고 enter into the house 딱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설명할 거는 어떤 슈어 어떠시 설명할까? 아까 보정물 시 윌러 치마 이건 아까 위에 설명했네요. 시간의 부사절에서 그게 이런 것들 정도 설명하면 이 페이지는 일단 미리 설명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세이플리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뭐 요까지는 공법적인 설명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도 아까 전에 my family feel이 아니고 feels였죠. 동사의 3인칭 단수였는데 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제가 말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my family 뒤에 나오는 동사가 play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마찬가지 얘를 3인칭 단수 마치 it처럼 취급해서 play 속에 s가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s가 붙어 있는 건 명사의 복수형이기 때문이죠. 보드 게임 한 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한다는 뜻으로 또 복수형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ing은 노래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동사 V1이라고 하고요. 여기 두 번째 동사 이 문장의 뜻이 나의 가족들이 가끔씩 플레이하고 sing한다. 또 보드게임하고 노래한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에는 my family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my family 아까 it 했으니까 만 길어봤자 3인칭 단수 취급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my family가 생략됐고 my family 3인칭 단수 취급해서 sing이 아니고 여기 꼭 이거 붙어 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어의 뜻이 뭐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면 뜻은 거기에서인데 이게 가리키는 건 in the living room 대신 왔죠. 거실에서. 그 다음에 it은 it will have a garden. 그것이 정원을 가지고 있을 거라 했으니까 it이 가리키는 건 my dream house죠. 그래서 미선스 dream house라고 해도 되겠죠. 미선이의 꿈의 집이죠. 미선스 dream house. 그러니까 인칭 문법적으로 하면 가주어 뭐 비인칭 뭐 대명사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앞에 나왔던 거 다시 얘기하는 그걸 인칭 대명사라고 했어요. 인칭 대명사. My dream house will have a garden. 그러니까 뭐이 경우에는 that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that will have a garden. 그다음에 with은 아까도 나왔던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뭐뭐를 가지고 있는이죠. 정원은 정원인데 어떤 정원? With a large picnic table. 커다란 또 소풍 탁자를 가진 정원을 집이 가지고 있을 거다. 근데 이제 뒤에 또 붙여놨어요. 소풍 테이블인데 누구를 위한 아니구나. 무엇을 위한? For family picnics. 가족 소풍을 위한 이거 영어는 이제 꾸미는 말이 길어지면 뒤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뭐 뒤에서 막 꾸밉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든을 꾸미는 거예요. 가든을 꾸미는 말이 이렇게 긴 거예요. 그래서 나의 꿈의 집이 정원을 갖고 있을 때인데 어떤 정원? 나의 가족의 소풍을 위한 커다란 소풍 탁자를 가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치사를 막 비워놓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오냐? 여기에 뭐가 오냐? 이런 식으로. 가족 소풍을 위한이니까 여기 포가 오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커다란 소풍 탁자를 가진이니까 이 자리엔 윗이 당연하다. with하고 for 비워놨을 때 채워넣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there 거기에서 우리가 바베큐 파티를 즐긴다 했으니까 뭐 여기 there가 역과 나왔을 때 이거는 in the living room에서 보드게임하고 노래하는 거였고 이번엔 there는 어디서 왔냐 in the garden
가든 데시 왔죠. 이번에는 정원에서 we will have barbecues, 바베큐 파티를 즐길 거다 이런 뜻이고요. 마음에 드냐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등장인물은 미선이었고요. 내용 정리하고 클래스 카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쭉 연상이 돼야 된다 했어요. 가족이 중요시하는 패밀리 첫 말이 제일 중요한 거야. The most important thing이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가족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가족의 뭐와 뭐를 중요시한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뭐 우리 뭐 나의 꿈의 집에서는 나의 가족이 안전을 중요시하나 봐요. 편안한 걸 중요시하나 봐. 그래서 느끼는데 my family가 feels 하는데 safe and comfortable. 안전과 안전한 형용사로 써야 된다면서 어떤 안전한 어떤 편안한. 자, 그다음에 이제 얘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 얘기합니다. 사진 가지고 뭘 만들었단 얘기예요. 정문에서 여러분들이 어찌 못, 아, 이 부분 설명을 했구나. 정리하다 말고, 아씨. 자, beautifully의 뜻은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beautifully의 뜻은 자, 이 부분을 해석을 위주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아름답게 디자인된 간판이죠. 아름답게 디자인된 간판인데 뭐를 사 이번에 윗은 뭐뭐를 사용하여 이 말입니다. 뭐뭐를 사용한 간판은 간판인데 뭘 사용한 나의 가족의 사진을 사용한 어디 위에 그 간판 위에 이시 가리키는 건 on the sign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가요? 자, 이거 그림으로 좀 설명하면 자, 대문에 갔더니 뭔가 뭐 미선이네 집 이런 게 있어. 미선이네 집 이런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사인이라 그러죠. 표지판. 근데 이걸 미선이네 집 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여기다가 뭘 하나 붙여놨다? 가족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가족 사진을. 뭐 행복하게 웃고 있는 거겠죠. 픽처죠, 픽처. 이런 게 어디에 있다? 대문에 있다는 뜻인데 이게 그냥 디자인된 게 아니고 어찌 디자인돼서 어찌 아름답게 아름답게 디자인된 간판인데 뭐를 사용한 나의 가족의 사진을 사용한 어디 위에 그 간판 위에 간판 위에 붙여놨잖아. On the sign죠, on the sign. On the sign에 표지판 위에 나의 가족의 사진을 사용한 아름답게 디자인된 사인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설명이 좀 길어지겠네. 요거 두 개, 뷰티풀리하고 디자인드 형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자, 디자인드 먼저 설명할게요. 그럼 디자인의 뜻이, 영어, 외래어니까 디자인하다죠, 디자인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디자인을 그대로 놓을 수가 없고, 왜 이렇게 디자인드가 됐냐 하면요. 디자인이 동사니까 3단 변신할 거고 전에 설명했는 것 중에 아이고 대충 막 이게 3단 변신하면 디자인드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과거형이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게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요 녀석을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PP형이니 뭐 과거분사형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설명한다 그랬냐면은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랬어. PP형. 그러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무슨 뜻이냐? 디자인 원래 뜻으로 돌아가서 이게 디자인 원래 원형일 때 디자인 하다인데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얘 뜻이 어떤 디자인 된 이란 뜻이야. 디자인 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이제 디자인드가 하는 일이 간판을 꾸며주는데요. 간판의 디자인을 했습니까? 디자인 되어졌습니까? 디자인 당했죠. 디자인 뭐 미선이에 의해서 디자인 되어졌겠죠. 그러니까 미선이에 의해서 디자인된 간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디자인이 다른 형태로는 모두 뭐 디자이닝이라든지 투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형태는 안 되고 디자인된 간판이니까 되어진이라는 의미로 PP형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이 자리에는. 그다음에 연결해서 beautifully의 뜻은 자 디자인드가 어쨌든 사인을 꾸며주는 형용사 제 설명으로 어떤 시라 그러죠. 그러면 beautifully 이 자리에 오고 싶으면 아름다운 디자인된입니까? 아름답게 디자인된입니까? 당연히 아름답게 어찌 디자인된? 아름답게 디자인된
어찌 디자인되어졌다고? 아름답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시가 아니고 어찌시. 제 설명으로 하면 부사란 말이에요. 부사 어찌시. 그러니까 이 자리는 뷰티풀이 못 온단 말이에요. 어찌 모덴 뭐 이거 만들고 있어요. 어찌 모덴 뭐 어찌 모덴 뭐 어찌 아름답게 모대어진 방한 디자인되어진 간판. 그다음에 위세 뜻은 뭐뭐를 사용하여란 뜻이고요. 세 가지 뜻 중에서. 간판은 간판인데 뭘 사용한 간판? 나의 가족의 사진을 사용한 간판. 어디 위에? 간판 위에. 얘는 더 사인 대신 왔습니다. 간판 위에 나의 가족의 사진을 사용해서 어찌 뭐든 뭐 아름답게 디자인된 간판을 여러분들이 앳더 게이트에서 발견하게 될 거다. 자, 미안한데 정리하다가 설명을 했죠 지금. 다시 정리하면 뭐 safe, comfortable 중요하니까 나의 가족이 feels safe and comfortable 하고요. 정원에서 sign인데 어찌 뭐든 아름답게 디자인된 간판이고요. 그 간판은 뭐를 재료, 뭐를 사용해서 만들었다? 뭐를 사용하여 나의 가족의 사진 간판 위에. 그 다음에 이제 거실 얘기합니다. 가족을 중시하니까 커다란 거실 나오죠? When you enter the house, you will see a large living room. 자, 거실 얘기했으니까 거실에서 뭐할 거란 얘기 나와요? 모두 게임하고 노래할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소, 가든 설명합니다. 아까 전에 네이처를 좋아하는, large garden with many flowers and trees였는데, 얘는 a garden with a large는 여기 들어가네. large picnic table. 뭐를 위한? for family picnics를 위한. 가족의 소풍을 위한 커다란 피크닉 테이블이 있는 가든일, 뭐, 집이 가지게 될 거고, 여기 피크닉 테이블에서 뭐할 거란 얘기 붙입니다. In the garden에서 또는 뭐그 테크닉 테이블에서 바비큐도 할 거고 마음에 드냐 물어보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마음속으로 전체 내용 쭉 정리하시고요. 클래스 카드로 독문장 가겠습니다. 한글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장을 말하고 나면 그 다음 문장이 뭔지 한글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방법이랬어요. 자, 그래서 a place죠. a house 해도 됩니다. a house for family. 가족을 중시하는 미선이 만나보겠습니다. 첫 문장이 최상급 들어갔죠. the most 이런 말 들어갔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 my family is 단수 취급하고 있죠. 계속해서 my family is 최상급은 the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the를 붙여줘야 돼요.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me. 나에게. 됐습니까? 가족이 제일 중요해. 그 다음 문장은 뭐냐? 가족이 중요해서 가족을 어떤 상태로 해줘야 되겠고, 어떤 상태로 해줘야 되겠다? 안전한, 편안한. 그래서, 어디에서? 나의 드림하우스에서 란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려니까 전치사 in을 붙여서 시작하죠. 오케이, 그래서 in my dream house. 이렇게 시작하죠. 어디에서 할래? in 붙이고 in my dream house, my family 나오고요. my family가 여럿일 것 같지만 단수 취급한다 했으니까 feel이라는 동사에다가 does 넣어서 feels. 그 다음에 품사주의라 했죠. 부사 안 쓰도록 조심하는 말이에요. 어찌시 말고 어떤 시 써라. 어떤 안전한 그리고 어떤 편안한 comfortable. in my dream house, my family feels 단수 취급. 그 다음에 safely 안 돼요. safe 해야 돼요. 안전하게 느낀다, 편안하게 느낀다라고 우리말로 해석될지라도 이런 형태를 써서는 안 된다.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 봐야 되고, 왜냐하면 얘를 넣어도 비슷한 뜻이기 때문에 느낍니다라는 얘기다. 하나 안전하고, 이 부분 다시 쓰면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듯이 is를 넣어도 같은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사 안 된다 그랬고요. 오케이, 선생님 목이 잠겨서 미안합니다. 그다음 문장이 뭐냐? 이제 엔터라는 녀석이다. 엔터 했을 때 이러죠.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또 자기가 중요시하는 어떤 장소를 보게 될 거다 하는데, 동사의 형태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어디에서 이거부터 나오네요. 그래서 at the gate네요. 전치사 at 쓰는 것도 주의하세요. 어디 어디에서 할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느낌이면 at입니다. at the gate. 그다음에 you can find 찾을 수 있다 나오죠. you can find. you can find what? 하나니까 일단 쓰고요. 그다음에 어찌 뭐든 뭐죠? 어찌 뷰티풀리 하게 뭐든 디자인 당한 ED형 디자인드 사인. 그다음에 뭐를 재료로 뭐를 사용한이라는 전치사 with my family pictures. my family's picture. 그다음에 어디 위에 그 간판 위에 간판 기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해서 on it. at the gate you can find a beautifully. 자, 요런 형태 주의하라 했습니다. 어찌 뭐든 뭐 어찌 뭐든 간판 뭐를 사용한 with my family's picture on it. 됐습니까? 간판 위에 간판 대신 맞죠? 간판 위에 나의 가족의 사진을 사용한 간판을 표지판을 어찌 씌우고요? 어떤 씌우는데 디자인 한게 아니고 되어진 거니까 디자인의 세 번째 형태 PP형 써야 된다는 거 부사 형태 써야 된다는 거이 정도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좀 엔터 나옵니다. 엔터 들어갔을 때 엔터 인투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when you enter the house 나오죠. when you enter the house into 하지 말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할 일이니까 이제 당당하게 will 씁니다. 그래서 you will see a large living room. 그래서 여기는 뭐 엔터 같은 경우에 양쪽으로 뭐 넣으면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미래에 넣을 들어갈 거라고 해서 이거 넣어도 안 되고 이런 거 넣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당당하게 넣고요. 자, 보게 될 거라 했고. 그 다음 문장은 이제 거실을 보게 될 거라 했으니까, 거실에서 나의 가족이 뭘 한다란 얘기 나와요. 이번엔 시제가 현재. 가끔씩, sometimes 들어가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my family가 sometimes play의 형태, my family 단수식 취급해서 plays 보드 게임 하나하나고 여러 개할 거니까 보드 게임즈 and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생략됐는데 my family가 생략됐는데 my family 단수 취급하니까 노래하다라는 동사 형태가 삼진 단수랑 어울리게 sings in the living room 대신에 there. My family sometimes plays board games and sings in the living room. 됐습니까? 자, 이제 거실 얘기했어요. 거실 얘기했으니까 다음 뭐로 넘어가냐? 이제 마당 얘기로 나가죠. 정원. 정원에 아까는 나무랑 꽃인데 이번에는 피크닉 테이블 있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이 It will have입니다. My house will have. 오케이. 그래서 뭡니까? 가든이죠. 정원. 가든. 가든은 가든인데 뭐뭐를 가지고 있는이라고 하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With 들어가죠. With a large 피크닉 테이블. 커다란. 누구를 위한? For my, for the family, for families picnics죠. For families picnic. For family picnics. 가족의 소풍을 위한. 뭐 끊을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는데 여기에 피크닉 테이블을 꾸며주려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가족 소풍을 위한 피크닉을 커다란 피크닉을 가지고 있는 할 때, 그러니까 요런 거 비워놓고 요런 거 비워놓고 뭐 들어가냐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베큐 파티 나가죠. 바베큐 파티. 그래서 we will have 이렇게 합니다. we will have. 그래서 뭐 there 참 there는 in the garden이라 했어요. 이번엔 in the garden we will have enjoy 썼네요. we will enjoy barbecues 복수형. Do you like my dream house?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미선이네 집 끝났죠. 오케이. 그렇게 맞죠? 자, 마찬가지 이 부분 풀어보시고요. 학교에서 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어쨌든 풀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심화학습 미선이네 집 만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A place for 미선이하면 family. My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중요하니까 important thing to me 이런 건 아니겠죠. 나에게니까 to me고요. In my dream house, my family feels safe and comfortable. 분리 이런 거 ly 붙어 있는 거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safely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is를 써도 같은 의미죠. My family is safe and comfortable. 그 다음에 대문 얘기가 나오시죠. At the gate에서 you can find a 어찌 뭐든 beautifully하게 디자인드 된 사인을 뭐를 사용한 뭐뭐를 사용한 이란 전체 with my family's pictures on 선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it이 뭐 대신 왔기 때문에 on the sign 표지판 위에 나의 가족의 사진을 사용한 표지판을 보게 될 거야. 그다음에 근데 이거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다. 더 게이트라고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겠어요. 대문 위에 이를 수도 있겠네요. 이건 학교 선생님들이 혹시 수업을 하셨다면 거기 따라가시고요. 그다음에 when you 자 보르장머리 없이 이거 쓰면 안 되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재 시제로 대신하고 이딴 거 넣지 말고. 그 다음에 같은 뜻으로 come 하고 싶으면 when you come to 이번에는 come은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enter하고 come to하고 같겠죠. when you come to the house, when you enter the house. 그 다음에 you 이번에는 당당하게 will 넣으시고요. you will see a large 얘가 중요시하는 장소 living room. 다음에 다음 파트. 네, 거실에서 뭐 하는지. My family sometimes. My family 단수 취급해서 plays 복수 명사. My family 생략 단수 취급 things. 대어는 in the living room. 거실에서. 그다음에 it도 되고 that도 된다. 왜냐하면 더 하우스 대신 왔으니까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가주어도 아니니까 둘다 되고요. That house will have a garden은 가든인데 뭘 가진 이번에 뭐뭐를 가진 전치사 with a large picnic table 뭐를 위한 이걸 왜 외워놨지? For family picnics. 그 다음에 요 녀석 얘기하죠. 얘는 뭐다? 정원을 가지고 있을 건 마이 드림하우스나 이런 거죠. 나의 꿈의 집 미선스 드림하우스 이런 거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든 얘기했으니까 there는 뭐듯이 왔다. in the garden이고요. 정원에서 마이 가족 will enjoy barbecues. 그 다음에 do you like죠? 마음에 드니 do you like my dream house?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피드백이 없어서 뭐 요즘 피드백이 없어갖고 뭐 요런 수준으로 설명을 하면 제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피드백 한번 주세요.